네, 여섯 번째 번역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고 화면에 가서 붙여넣었습니다. 1, 2, 3, 3초 만에 번역을 해버리네요. 네. 만화학계에서 스몰롬버 소수의 교사들이 불균형한 수의 학생들을 교장실로 보내고 디스프로포션이 네. 교장실에 그 스몰롬버로 뭐그몇명안 되는 교사들이 이 보낸다 이거죠. 교장실로 교장실 보냅니다. 만화학교에서 소수의 교사들이 불균형하다는 얘기는 뭐 과도하다는 얘기겠죠. 과도한 숫자의 학생들을 교장실로 보낸다. 예, 선수들이 다 있는 거죠. We could not let these reforms keep us trapped inside Gnosticovia. We just react. 우리는 이 교장실로 보내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한번 글쎄요. 이거 뭐 용어의 문제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탁 소개 보내기. 위탁 소개 보내기. 이렇게 했네요. 전문적인 동으로 보내. 위탁을. 교장선생님 위탁. 소개는 어렵고, 좀 어색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위탁을 교장선생님 보내기를 위탁을 통해 뭐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탁을 통해 우리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사이클 속에 이것을 이렇게 위탁을 우리가 끊임없이 아하 우리 없이 끊임없이 위탁 때문에 위탁으로 인해 우리가 문제의 반응을 그저 우리가 교장이 그저 문제에 반응하는 악순환이라고 악순환에 사로잡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이 소수의 선생님들 때문에 교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우리는 심지어 소수의 애들을 교장실로 보내서 교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아이들 다루느라고 교실에 가서 수업 지원을 할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네, 일단 번역을 고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적 모드를 반응적 모드라 이제 그러니까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가 단순히 대응하는 모드를 제가 잘 쓰는 표현 좀 써볼까요? 낯선 행동을 단순히 대응하는 모드에서 벗어나 개선 모드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의 하루를 소비하는 문제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가장 효과적인 원칙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한다. 그들은 이 문제에 있는 훌륭한 교장 교장 여기서 교장이죠. 교장이 그들은 정반대의 훌륭한 교장은 이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의 교실에 들어가 그분들이 기술을 쌓아
수업 운영, 조업 운영 기술을 쌓는 것을 도울 시간을 찾는다. 그들은 훈육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실을 방문하고 교육을 개선하는 등 집중할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더 많이 쌓을수록 선생님들, 우리가 비율적인 영역을 받는 문맥이 조금 어렵네요. 훌륭한 교장은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의 교실이죠. Prince of take the The more we can build the skills for teachers, the less we are drained by reacting to the results. 비효율적인 가능 결과로 덜 지치게 한다. 덜 지치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비효율적인 관행의 결과에 반응함으로써 이렇게 덜 지칠 수 있게 반응해서 지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반응하면서 지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예, 매우 효과적인 교장은 롤모델로서 그들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교사들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우리 학교의 모든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의 모든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의 롤 모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최고의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 모델이 되는 것. 누구든지 누구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최고의 교장은 선생님의 역할 모델이 된다. 알고 있다. 선생님들이 우리 교실에서 우리를 볼 때 교장을 볼 때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학생들과 를 봅니다. 교실 안에서 교장을 볼 때 교사들은 교실에서 교장을 보면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how we expect them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적 기대하는지를 보게 된다. 이것은 교장이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다. 네, 됐죠? 그리고 파파고의 학습을 위하여 또 완료 눌렀습니다.